우리 KR 파너를 우리가 그 사서 다운받으면 그 KR 파너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그 KR 파너를 열어보면 그 안에 그 KR 파너 도큐멘트 안에 이렇게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뷰 안에 보면은 example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KR 파너의 기본적인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KR 파너를 처음 공부할 때이 예제들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스터디 하는 거는 일단은 이 예제들을 갖고 스터디를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새끼가 또왜 이래? 요거를 그 KR 파너 사이트에서 보면 네, 그 사이트에 보면은 사이트에 example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 example usage example 메뉴를 클릭하면 네, 요것들이 그 KR 파너를 다운받으면 그 KR 파너 폴더 뷰어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그 example 샘플 폴더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 사이트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거를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핫스팟. 핫스팟인데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걸 할 거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애니메이션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또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이것도 사실 하루 정도 하면은 하루에 거의 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은 또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이걸 해봐. 간단한데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코딩을 할건 아니에요. 이 샘플 포드에 있는 그 샘플을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느냐. 그걸 할 거라는 얘기죠.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샘플에 나와 있는 코딩되어 있는 거를 내가 만든 파노라마에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그거 먼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잘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건데, 요 예제가 실제로 KR 파노 뷰어에 있는 예, 뷰 폴더를 제가 갖다 놨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구동해서 보는 건 아시죠? 다 대부분 이렇게 구동해서 보죠. 이렇게 구동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KR 파노는 원래는 옛날에는 데스크탑에서 다 구동이 됐고 다 됐는데 그 데스크탑의 이제 브라우저가 그 갈수록 보안이 강화돼 갖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다른 외부 파일을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든 파노라마를 서버에다 올리면 정상 동작하는데 내 컴퓨터에서 동작하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내 컴퓨터 뭐 파노라마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의 보안 설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R 파노를 다운받으면 KR 파노 폴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왜 저희 안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네트워크를 제하고 똑같이 잡아야 어디에요? 돼요. 위에 오지. 오지를 잡아야 돼요? 네, 1. 1 오지. 1 오지. 네? 리더 2, 1 리더 1이에요? 네. 포가 아니고? 1 오지로 잡았다고? 네. 그거는 저기 비밀번호는 리더 스터디 1. 리더 스터디 1. 여기에 1로 하셔야 돼요. 1. 같은 아이칸에서만 좋았던 거지. 네, 그래. 안 좋구나.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약간 앱으로 했을 때까지. 이제 나오네. 같은 와이파이 대역이라고 해야 되고, 같은 와이파이 대역이면 핸드폰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나오네.
그거 잠깐. 네. IP 주세요. 아, 이거요? 네. 172.30.30.1.45 그 다음에 땡땡 땡땡 8090 네,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그 케어 파너 조금 요 비오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는 별 그 문제 없이 다 구동을 할 거예요. 예제들이 다 구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케어 파너 테스팅 서버라는 거 갖고 구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어 파너 테스팅 서버는 케어 파너를 다운받으면 바로 요겁니다. 간에 케어 파너 테스팅 서버라는 게 들어있어요. 서버라는 게 다 아시는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걸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그냥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케어 파너 작업을 할 때 항상 같은 폴더에다가 작업을 쌓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쌓아가면은 얘는 이 디렉토리가 이 케어파너 워크라는 디렉토리 있잖아요. 여기서 지정을 해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폴더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서버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가상 서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상 서버로. 그래서 지금 이게 내 컴퓨터의 이 폴더가 가상 서버처럼 구동하기 때문에 같은 와이파이 대역에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바로 불러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케어파너 이 워크라는 폴더 자체가 그 실제로 서버처럼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같은 와이파이 대역에서만 되는 거고 다른 데서는 접속을 못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서버처럼 구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저기 케어파너 테스팅 서버를 안 하고 직접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만 해도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이걸 띄워서 저처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폴더, 그 케어 파너 다운받아서 보면은 뷰어라는 폴더가 하나 들어있어요. 폴더 안에. 케어 파너 툴이라는 그 뭐 1.9점 뭐 버전 그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보면 그 실행, 그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보면 그 안에 그 뷰어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아예 복사를 해갖고 저처럼 그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케어 파너를 구동해서 이렇게 목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케어 파너 테스팅 서버를 구동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이그잼플 폴더 안에 이게 원래 케어 파너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요겁니다. 애니메이티드 핫스팟. 그러면 여기 이제 케어 파너에서 제공해 준 샘플이에요.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은 얘는 그 프레임 단위로 늘어져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일단 이걸 열어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그쵸? 뷰 폴더 안에 example 폴더 안에 애니메이션 핫스팟이죠.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게 다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들을 열어보면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이게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쭉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릴 때 보는 그 마법극인가 그걸 보고서 여기서 쭉 잡아당기면 이것들이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돼. 얘도 보면은 아 얘는 아니구나. 아니고 요거를 보시면 또 얘도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하나 세로가 하나 가로.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가 지금 들어있어. 칼라도 들어있다. 요거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이거 터지는 거지 이거 펑펑 터지는 거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얘를 프레임 단위로 크롭해서 우리 지금 이미지 불러올 때 보면 크롭해서 불러오는 스타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정 영역을 크롭해서 크롭 계속 크롭 시켜서
그 시간 차이로 크롭된 이미지를 계속 스킵하도록 바꾸도록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샘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샘플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샘플이 있어요. 거기서 봐야 할 것은 SNL 파일이에요. 이걸 네, 요 파일을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아치팟 이거는 컨텐츠 메뉴라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 메뉴에 대한 거고요. 즉 뭐냐면은 오른쪽 마우스 요 메뉴 요거에 대한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애니 우리가 보는 게 애니메이션 아치팟이니까 이 애니메이션 아치팟을 텍스트 프린트로 열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핫스팟이 되게 많은데 예지에 있는 들어있는 핫스팟이 많죠. 많은데 내용은 사실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렇죠? 짧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짙은 거예요. 녹색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핫스팟을 부정한 거고 그 핫스팟을 불러오는 거고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시키는 액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다소 여기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이 뭔가를 먼저 액션이 뭔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 파나라마에다가 적용시키려면은 일단 샘플에 있는 그 적용되어 있는 액션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액션을 카피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SML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십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케아파노 여기 보면은 샘플 폴더에 보면은 샘플 파노라에 보면은 여기 지금 하늘 그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파노라마가 그렇죠. 그 위에 부분은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오라는 코드입니다. 우리 그리 그 투어전 SML 파일 보면은 씬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까 스토드가 있어. 이게 엄청 급한 거라고 하는데 매고 마음에 안 들어. 쓰기가 너무 불편해.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배치 파일로 해서 그 떨어뜨려서 만들면 투어전 SNL 파일이 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제가 필요한 것만 빼고 해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배치 파일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들 계시네. 이걸 갖고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파노라마하고 투어를 만들려면 배치 파일을 떨어뜨리죠. 그건 다 아시죠? 예. 저는 배치 파일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 갖다 놨거든요. 떨어뜨릴 게 바로 가기 매뉴처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 배치 파일로 노멀 그 투어가 만들어져요. 요거는 제가 그 쉽게 가기 위해서 여기다 하는 거지, 그냥 떨어뜨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90도, 90도 떨어지면 추셨네. 녹화해서 그래, 녹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거 이제 없죠? 네,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 이게 이제 테스트에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했던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학습하세요. 한번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 학습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려면 이제 필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만들어낸 그 요거죠. 요거에 이제 tour.html 파일을 넣는다 이렇게. 그럼 좀 이제 좀 빼놓고 여기 이제 투어째 제 파일을, 이거 여러분들이 봤던 거죠. 여지껏 봤던 거죠. 그쵸? 이게 이제 그 신이 한 개니까 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이게 하시다 했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단 애니메이션 시키기 위한 애니메이션 액션이 필요해요. 그러면 샘플 폰드에서 아까 여기서 애니메이션 액션 파일 열어보면 요 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요 액션, 액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기까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걸 카피를 합니다. 그냥 카피. 그리고 포션 액션 파일에 씬이 아닌, 씬 안에 넣으면 안 돼요. 씬이 아닌 아무데나 그다가 만약에 씬이 여러 개가 있다,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러면 맨 밑에다가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붙여넣기 합니다. 물론 얘를 따로 빼놔서 제가 만드는 집에 플러그인처럼 다른 SML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인클루드 시킬 때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액션은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여기 예제에서 그래서 어떤 학습까지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요걸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이거를? 네. 그럼 요거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일단. 자, 그럼 이미지를 찾아야겠죠? 일단, 여기 예제에 보면은 아까 요놈이었나? 타겟? 그쵸, 요놈이었죠? 요 놈을 갖고 옵니다, 타겟을. 타겟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여기 안에. 바깥에도 꺼지면 되지만은, 보통 이미지는 폴더로 정리하는 게 낫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갖고, PD라고 제가. 스팟으로? 애니 스팟? 애니 뭐 스팟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이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 이름이 타겟.png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타겟.png 파일이 지금 샘플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그럼 컨트롤 F를 해갖고, 타겟.
스토킹.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요겁니다, 요거. 요거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서 우리 그게 첫 번째 씬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신 신안에. 네, 여기다 들어가야 돼, 신안에. 첫 번째 신에 들어가면 하츠파시니까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꿀 것은 타겟 PNG가 폴더가 any spot 이 폴더에 들어있죠? 그렇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해보면 이거죠. 설거지를 해보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예제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거에다가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를 하고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해를 하자면 일단 얘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 보통 핫스팟,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지 위치값을 앞으로 꺼집어냈고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위아래, 그 다음에 위치값, 스팟 위치값, 플러스 붙어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고 마이너스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클릭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스케일 이것도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핫스팟, 우리가 핫스팟을 규정할 때는 위치값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 타겟들은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도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줌 트루는 확대할 때 이렇게 얘를 확대하면 같이 확대되게 이게 줌 트루예요, 줌 트루. 줌 펄스로 하면 확대가 안 되는데, 여기서 줌 펄스로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글자 K로 되어있어요. 스케일이 K로 되어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해놨지? 지옥대였나? 아, 남의 건 잘 되겠네. 자기 건, 뭐, 자꾸 짬밥에서 나오는데. 자, 이제 아까 확대하면 확대가 됐죠. 이제 확대해도 크기가 계속 유지가 됐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디스토션이라는 것도 있고, 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줌, 펄스로 해놓으면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관계가 없는 거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시키는 것은 여기 아니라, 이것들은 그냥 모양을 막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시키는 건 요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로드, 일단, 온로디드가 뭐냐면은, 요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실제 이 객체가, 홈나무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 로딩을 시키잖아요. 이게 로딩 시켜야 되고,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도 로딩 시켜야 되고, 그쵸? 온로디드라는 것은, 이 핫스팟이 로딩이 끝나면, 거기에 어떤 액션을 줄 수가 있는데, 캐럴 파노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액션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벤트는 뭐냐면은 그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그 마우스 이벤트예요. 마우스를 올린다든지, 아이콘이에요. 온오버, 온클릭, 온오버 그런 것들 다 이벤트입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한다든지, 뭐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온로디드도 이런 사용자가 클릭한다든지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캐럴 파노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로딩이 다 끝났으면 로딩이 다 그러니까 어차피 로딩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로딩이 끝났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일 수 있는 거예요. 사건. 그 사건에다가 그 사건이 끝나면 그러면 뭘 불러라는 뭔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풍차를 돌려라. 풍력발전기가 그런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건, 이 태양판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내가 무심히 돌리는데 이 돌릴 때에 일어나는 또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뷰체인지,
그 파노라마의 뷰가 체인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노라마의 뷰가 이쪽, 이쪽이 만약에 뭐 우리가 파노라마 360도로 얘기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90도인데 이렇게 돌리면 90도에서 100몇 도로 이렇게 체인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은 태아 파노에서는 실제로 모양이 그 뷰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 뷰 펜지 온 뷰 체인지라는 또 파라미터도 있어요. 그거 갖고 뭘 만드냐면 나침반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뷰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은 나침반에 바늘이 돌아갈 때 하는 거.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케어 카노에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벤트라고 해요. 그 이벤트 중에는 객체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도 객체에 해당하는 이벤트예요. 이 객체가 노딩이 다 끝났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끝난 건 딱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노딩이 됐다가 딱 끝나면. 그러면 그랬을 때 두크롭 애니메이션이라면 액션을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두크롭 액션 애니메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액션 네임 있고 두크롭 애니메이션. 이걸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캐릭터에서의 액션은 무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SMF 안에다가 무수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액션이 캐릭터가 실행될 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액션이 준비된 상태고 그 액션은 쓸 때마다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액션을 호출한다든지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이것이 없으면 얘는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호출이 안 돼. 이 액션을 호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면은 얘는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이미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액션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제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업로드가 끝나면 두 크롭 애니메이션 액션 이 액션이 액션을 호출하는 것은 그 액션 이름을 작성한 액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것들은 변수값이에요. 변수값 액션을 호출하는데 이 변수들을 넣어서 호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션은 변수값 없이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액션에서 변수가 필요 없다면. 근데 여기는 액션에 변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이걸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복잡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저기 그 논쟁 악이라고 뭐냐면 프레임 와이드, 프레임 하이드, 프레임 레이트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게 변수값입니다, 요게. 요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예요. 프레임 와이드. 프레임 위드. 그러니까 프레임의 넓이. 한 프레임의 넓이. 한 프레임의 높이.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내가 얼마만큼 빨리 얘를 애니메이션 시킬 것인가. 지금 60으로 돼 있죠. 60으로 됐을 때 내가 애니메이션 속도를 보세요. 자, 이 정도 속도가 나왔는데, 제가 더 느리게 해볼게요. 느리게. 느리게 하면, 프레임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만 해볼게요. 10. 그랬을 때 지금 이 속도감을 보세요. 속도감을 보시면. 그쵸, 느려졌죠. 자, 이걸 그 자체 크기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커지는. 어떤 거요? 지금 애니메이션 크기 자체가 크기는 지금 우리가 크기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크기는 왜냐면 애니메이션 아직 하스판이 관련된 거고 그거는 하스판이 일반적인 거고 지금 우리는 하스판을 애니메이션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28과 128 이게 뭐냐 프레임 미드 그 다음에 프레임 하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포토샵을 불러와 봅니다.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와 봐요. 불러와서 이제 어떻게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배경 깔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좀 확대를 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128에 128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128에 128 똑같아요. 사이즈가 128에 12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들 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의 프레임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그걸 자 애니메이션 나이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걸 입력하면 돼요. 한 프레임에 만약에 하이가 만약에 300이다. 그럼 128, 30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60은 내가 만약에 얘를 6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60으로 입력하면 내가 애니메이션 시킨 만큼만 빠르게 나오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크, 더 그, 그, 이 개수하고는 상관없어요. 프레임 레이트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내가 숫자를 다른 걸 적어갖고,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애니메이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나요? GIF 애니메이션도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지프 같은 거. 네. 그걸,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해갖고, 여기다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 집어넣을 거예요, 고양이. 자, 그러면, 고양이는 제가 어디서 다운받은 거냐면, 제프 PNG 구글에서 이미지 어디서 다운받았지? 이런 데서 이렇게 검색하면요 GIF 애니메이션이 꽤 많아요. 안 그러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원래는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쓴다면.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운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예. 네. 자, 이걸 넣으면, 이제 다운받아야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다운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쵸? 얘를 포토샵을 열면은, 포토샵을 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시키면 나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열을. 근데 얘를 나열시킨 방법은 쓸데 없는 창이 크죠. 그렇죠. 네, 쓸데 없는 건 자르고 하자 그러면 일단 이거 갖고 크롭 갖고 내가 드래그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270이네 하이가 그렇죠. 그 와이드는 23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30, 230에 270. 그리고 얘를 약간 즉 안에 다 들어오게 그래놓고 이제 크롭 툴을 선택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엔터 치면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다 해보면 이미지가 잘린 건 없죠. 잘려 나간 게 없죠. 다 프레임 안에 들어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가로가 아까 100 가로가 200, 230이죠. 세로로 나열하던 가로로 나열하던 편한대로 하시면 돼요. 가로가 230이니까,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캠퍼스 사이즈가 230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230이, 920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920. 920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캠퍼스 사이즈. 그렇죠? 그래서 432, 428, 920.
여행책으로 끝에 부분부터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체크해놓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플러그인들 이런 플러그인 쓰면 좋아요. 저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그 뭐냐면은 익스텐션 포토샵에다가 없는 툴들을 이렇게 써서 쓸 수 있어요. 가이드가이드라는 건데 그냥 구글에서 가이드가이드를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익스텐션을 그 헬프 앤 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 익스텐션. 그렇죠? 여러분들의 포토샵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가이드가이드라는 게. 포토샵에는 여러 가지 그 스크립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필터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필터 외에도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료로 파는 것도 있고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쓰는데 이거 지금 전 디자인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230이라고 했죠. 230. 물론 이제 이게 없으면 이렇게 하면 가이드가 230 한꺼번에 쭉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여기 우리가 이거 갖고, 이렇게 230에 230 만들어 놓고, 그치, 이렇게 놓고, 가이드 갖다 놓고, 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이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다 그, 카메라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옵션 눌러 하면 여러 가지 편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루밍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거. 밑에 거를 이런 툴로 빼서 밑장 빼기를 해갖고, 여기다 맞춰놓고. 또 두 번째 거를 또 빠이 빼서 맞춰놓고, 그쵸? 세 번째 거를 빼서 맞춰놓는 거. 그 프로그램을 몰랐으면 굉장히 뭐가 다를 뻔 했는데, 알아도 지금 갖다 적용하기 힘들었는데.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일단 JPG로 적용합시다. 이거는 배경이 흰색이 있는 거니까 배경이 흰색이 있는 거예요. PNG 그 배경이 또 애니메이션들은 배경이 또 투명으로 된 것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투명이라서 얘는 이제 네모난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된 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Save for Web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JPG로, 뭐 PNG일 필요 없죠. 배경이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JPG 하기로 해서, 세이브 한 다음에, 우리 작업하고 있는 폴더. 스터디에, 텍스트, 그쵸? 여기에, 뷰투어에, 픽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애니스타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는 001 나올게요. 001 네. 001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001 JPG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를 불러오는 거는 물론 얘를 한번 그냥 이미지로 불러오자. 이미지로 불러오는 거는 하츠파시니까 똑같이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복사해갖고, 핫스팟을 불러오는 거는, 핫스팟 파라미터로 부릅니다. 핫스팟 1로 합시다, 1로. 1로, 핫스팟 1로. 그 다음에, 폴더에 001. 001이 JPG죠? JPG. 그 다음에 위치는, 00,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불러와집니다. 근데 걔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나열된. 자, 이렇게 하면은, 그치, 이렇게 나열된 이미지로. 이거 핫스팟으로 들어왔죠.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시키면 요 액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액션. 지금 업로드 할 때.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그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게 30이죠, 이게 30. 이게 30의 하이가
60cc야. 프레임 60이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저게 4프레임이잖아요. 그쵸? 4프레임을 해볼게요. 4프레임을. 아까 4이니까. 그쵸?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되세요? 속도가? 아마 느리게 될 거예요. 느리게죠. 그쵸?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쵸? 좀 내가 빠르게 하시면 이거보다 좀 높여야 되니까. 자, 8로 하면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만약에 얘는 좀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스케일. 그렇죠? 아까 좀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다 둘다 스케일 값을 여기 앞에다 아무데나 넣는데요. 이거로 이렇게 0.5 정도 하면 애자가 되겠죠. 반 정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이해할 정도는 완전히 그 고급 정도 시키려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사실 캘큘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캘큘레이션은 그 뭐냐면 편식이에요. 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 나누기 3 나누기 곱하기 2 그거를 또 전체적으로 뭘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그거를 그 풀어서 쓸 수 있는 걸 할 때 캘큘이라는 걸 쓰는데 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애니메이션 시키는 이 정도 코딩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코딩입니다. 근데 그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도 이 정도까지 그렇게 복잡한 이런 것을 조합해서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자기가 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해될 수 있는 만큼 내가 많이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간다. 그때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변수 처리된 것들을 불러와서 그거에 뭐 그 전체 크기에서 미드 값을 만큼 나눠서 뭐 프레임 레이트 같은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쓰는 거는 그냥 이거 소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소스. 그러니까 이 액션만 내가 필요한 SVN 파일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스파 파일을 갖다 놓고 하스파 파일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름에 미드 값하고 하이 프레임의 미드 하이 값하고 프레임 레이트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스케일을 뭐 줄인다든지 넓힌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클릭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건 이제 핫스팟들의 그거니까, 온 클릭. 온 클릭.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오픈 열에. 오픈 열에는 그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를 열는 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도 내보다 넣고 파이스 블랭크. 그러면 최창으로 있는 거 블랭크.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립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핫스팟에 대한 일반적인 그 속성이라서 마우스 오버하면 만약에 투명하게 얘가 마우스 오버 됐을 때가 투명하게 해보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버는 그 이벤트가 뭘까요? 온오버예요. 온오버. 핫스팟에 마우스가 오버됐으면 온, 오버. 오버됐을 때 그 투명하게 하고 싶다. 트윈 애니메이션 투명, 점점 투명하게 트윈 알파
0.3까지 열어볼까? 0.3까지? 수용도가 0.3. 그 다음에 0.7. 이렇게 작성하면, 마우스가 오버되면, 얘는 이제 투명해질 겁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투명해질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우스가 오버되면, 자, 다시 온, 바깥으로 온,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거죠. 그럼 뭡니까? 거기에 또, 그 파라미터가, 온 오버, 온 아웃. 온 아웃 됐을 때, 다시 원래대로, 트윈. 알파 값을 1, 원래도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0.7이 또 들어갑니다. 0.7. 이거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0.7초 만에, 0.7초 만에 저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트윈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셋은 뭐냐면 한 번에 확 되는 거고, 트윈은 중간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게 나중에 셋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장하면,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버되면, 마우스 오버되면, 그쵸? 업되면, 오버되면 업되면. 마우스 오버되면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럼 트윈 스케일. 그쵸?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윈은 만약에 셋으로 하게 되면 셋은 뭐냐면 아예 세팅을 해버리겠죠. 셋이라는 명령어는 트윈이야 만약에 셋을 한다. 셋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세팅하는 거라서 시간이 뒤에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 해버리는 거라서 얘는 순간적으로 하면 온 아웃을 그대로 냅둬볼게요. 마우스 오버는 순간적으로 0.3으로 확 내려갈 겁니다. 그쵸? 얘는 점점 시간을 좀 느리게 하면, 얘는 0.7이 아니라, 얘를 한 3초 정도 해볼게요. 3초.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0.3. 그러면 3초 동안 서서히. 그쵸? 자, 그래서 얘, 그, 핫스팟은 여러분들이 그, 케아파노 사이트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별거 없어요. 일단 공부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큐멘트로 들어가시면, 여기 SML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레퍼런스는 뭐냐면 구성요소. 케아파노의 SML 구성요소. 구성 요소만 보더라도 페이지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걸 다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 하나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겠다. 그러면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근데 그, 어쨌든 레퍼런스도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말고 액션하고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액션에 관련된 거예요. 레퍼런스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 얘가 이런, 타협 하나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설명이고, 그 구성 요소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액션입니다, 액션. 액션만 보더라도, 얘는 페이지가 더 많아요. 이런 액션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학 계산기도 만들어 갖고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코딩해서. 여기 리퍼런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요겁니다, 일단. 요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걸로 클릭하면은, 또 늘어납니다. 이게 요건 기본적으로 요것 정도 하시라는 얘기고, 더 심화 하시려면 여기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테라파노의 기본적인 객체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핫스팟이 있잖아요. 레이어도 있고, 레이어는 뭐냐면 여기 화면상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레이어라 그래요. 이건 핫스팟. 하나하나 같이 돌아가는 건 핫스팟. 파노라마 내부에서 파노라마 같이 돌아가는 건 핫스팟. 그리고 화면상에 떠있는 건 레이어. 테라파노는 레이어하고 핫스팟 같고, 이 안에 내가 뭐 필요한 것도 다 구성을 합니다. 그 두 개 정도 같고. 그 두 개만 잘 활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게 핫스팟 있잖아요. 그쵸? 핫스팟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기서 핫스팟을 클릭해 보시면, 핫스팟에 대한, 이게 핫스팟 속성값입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보면 많죠. 그 핫스팟은 하나의 객체를 꾸미는 그 하나의 파라미터고, 여기는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꾸미는 것인가에 대한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있다. 사과가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고, 네? 사과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핫스팟에 뭔가 규정했으면, 이미지는 그 핫스팟의 이미지는 뭘칠 것이며, 그 이미지는 얼마큼 크기로 할 것이며, 그 이미지는 어느 위치일 것이며, 그게 다 하나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속성을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는 우리가 그 이미지 불러오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ATH, ATV가 위치값이에요. 상황상에. 그 다음에, 위드값, 하이값도 있는데, 여기 위드, 하이값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내가 할 것이냐. 이미지로 하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 너무 큰 스케일로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 핫스팟을 규정해주는, 핫스팟의 속성을 규정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도 밑단에 있는 것들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온오버 마우스, 우리 썼잖아요, 지금 온오버 했을 때. 그 다음에 온 H 오버는 마우스가 계속 오버하고 있을 때. 온 아웃, 온 오버 두 개 했잖아요, 그쵸? 온 다운은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온 다운의 대표적인 게, 여기 케어판에서 보시면 요겁니다, 이거. 온 다운 누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온 오버는 다시 쓰잖아요, 그쵸? 이건 온 다운이에요. 클릭이, 온 클릭이 아니에요. 온클릭은 이거예요, 온클릭은. 그냥 누르고 있으면 계속 되잖아요. 그게 온다운이고. 위치는 어떻게 알아요? 레이어는 XY 좌표값을 아는 거고요. 그, 그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초교육과정을 강의를 듣고 아니면 직접 공부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거고, 위치는 뭐, 사실 케어판에서 위치는 이겁니다. 파노라마 이미지. 그렇죠. 파노라마 이미지잖아요. 네. 우리 흔히 보는 파노라마 이미지. 이게 가로가 180이에요. 네. 아니, 360도. 360. 그쵸? 네. 이 센터가 좌표값을 얘기하면 센터가 00입니다. 00. SY 좌표값이 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노라마로 들어가면 ATH, ATV, 케어판에서는 여기서 여기 만약에 핫스팟이 여기에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ATH는 90. 끝에가 180입니다. 그렇죠? ATH는 90. 그 다음에 이게 Y값이야, Y. 그 틸트라고 그러는데 ATY는 0.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치마 밑에 여기다 넣고 싶다. 핫스팟을. 그럼 ATH는 90, ATY는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90 같은데, 마이너스 90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90이에요. 파노라마의 테어, 아니, 그게 뭐야, 피트지아의 그, 트위트 값하고, 피치 값하고는 달라요. 피트지아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얘는 비율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면, 그, 트위트 값이, ATP 값이 플러스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어떻게 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케어판에 제공해주는 핫스팟 집어넣는 툴 같고, 네? 그 네버 핫스팟 집어넣은 다음에 그 위치값만 따다 쓰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죠. 자,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일단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초소스펀을 이용하면 이제 위치값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지금 여기다 위치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이미지 한 입력값을 입력해놓고 아니다 좀 떠서 조금 이게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캐나코너에서는 예전에 지금 제공해주는 툴은 뭐가 있냐면은 핸드폰에 그 빨간색 아이콘 있잖아요. 왜냐면은
요거 요거 그쵸? 요거 갖고 우리 투어 만들잖아요 그쵸? 요거 갖고 투어를 만든다 화살표 집어넣고 집어넣고 근데 얘 갖고 또 그 만들어진 화살표의 위치도 드래그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쟤는 태엽하는 배치 파일로 만들어진 그 삼각 그 화살표 아이콘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건 못 움직여요 근데 그거 말고 초창기 버전이 있거든요 그 에디터가 이제 나중에 나온 거고 핸드폰은 폴더에 보시면 다운받은 폴더에 보시면 뷰어 폴더 안에 뷰어 폴더 안에 이게 말고 뷰어 폴더 말고 다운받은 거에 템플릿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요 템플릿 HTML 폴더가 있어요 템플릿 거기 다운받은 거에 거기 보면은 투어 에디터 HTML 문서가 있습니다 투어 에디터 이걸 카피해요 카피 카피해 놓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버벅거린다 이제 여기인가? 어디지? 내가 잡고 여기인가? 여기죠. 여기죠. 테스트. 아니, 그러다가 또 괜찮아. 하나 하고 하스퍼 위치 바뀌는 걸 하고 그럼 나머지 쉬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가이드 여기다 영상 하나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죠 이게 여기다 이제 갖다 놓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토어점 테이블을 그 다음에 플러그인 폴더에다가, 플러그인 폴더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캠파노에 플러그인 폴더에 보시면, 여기에 뷰어에, 캠파노 뷰어에 보면은, 플러그인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V2 에디터라는 플래시 파일이 있어요. 에디터 파일로 두 개, 불러오시는 거예요? V2와 에디터. 예. 네. 아까 투어 에디터하고 지금 에디터. 아까는 HTML 문서고요. 얘는 이제 플래시 파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맥이 더 나쁜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불편하고. 이상해. 내 것만 그런 건지. 카페에서 이것저것 많이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깔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 플러그인 폴더에다가 지금 우리 작업하고 있는 플러그인 폴더에다 붙여넣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얘 요 파일 있죠 투어째 HTML 문서 요놈을 요놈을 여기서 요만 빼봅시다. 우리 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라 여기 생각을 쳤네. 여기서 요거는 요놈 반드시 이 케어파노 테스트 서버가 구동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거기서 요놈을 그러면 이렇게 클릭. 그러면 얘가 프레시 에러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주의 요원 있죠? 이거 눌러서 플래시를 허용 닫아주면 새로 고침하라고 합니다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침하면 이제 플래시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제 무브 핫스팟 그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엔셜하면 안 왔죠?
그래서 그러고 내가 또 이름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얘는 지금 얘는 플래시로 되는 거야. 지금 플래시. 이 사람도 안 했죠. 그러놓고 이제 돈 받았죠. 그 세이브.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다른 폴더에서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도큐멘트에 캐리어 번호 그 다음에 스토드에 그쵸? 테스트에 브이트워 그쵸? 여기죠 그쵸? 여기에다가 저장 보시기. 그래놓고 이제 원래 이제 그걸로 원래 걸로 돌아가고 이거는 이제 플래시가 아니라 지금 저거예요. HTML5로 됐죠. 초창기 플래시 버전 에디터는 이렇게 뭐 다 그 하스팟을 다 편집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그걸 그게 없어지고 걔가 배치 파일을 만든 그 화살파 하스팟만 편집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꺼내다가 쓰시면 돼요. 없는 건 아닙니다.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하스팟 위치 원하는 대로 바로 끌어다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봐야 돼요. 만들어봐 보고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해야지.